황교안 대표가 지난 토요일 9.19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잘못된 행동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의 남북 군사합의 폐기 주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역행하는 주장이고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장입니다. 모두 주지하다시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과 북뿐만 아니라 미중 일러 등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만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대북 제재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지 대북 제재만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신뢰가 형성될 때 비로소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통해서 서로 신뢰를 쌓아야 한반도 평화를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인류의 공영이라는 관점에서 정치적인 주장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반도 평화도 든든한 안보가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주장에는 야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